브랜디 페퍼 하이. 대박이다. 디라인 대박이에요. 죽어야 돼. 숨을 쉬어야지. 어머. 숨겨야지 뭐. 투샷. 대박이다. 빨리 나오세요. 진짜 빨리 오세요. 진짜 빨리. 저희 선생님 힘들어요. 선생님. 나오세요. 그랬어. 그랬어. 아이고 이쁘지. 아이고 이쁘지. 아, 너 말고 너 말고. 너도 이쁘지. 와, 너도 이쁘지. 너무 신기해.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준비 다 됐거든요. 라고 파스타? 라고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 네. 이 언니. 아, 밥? 밥. 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돼요. 시저 없지? 시저 없어. 시저 되게 좋아하네. 편의점에 그 시저 있어. 시저 많아, 시저 많아. 아, 시저 좋아해. 주문하고 오자. 아, 그치. 주문이 신다시. 아, 안 시켜놨어? 핑크 홍주 했어요, 핑크 홍주. 그랬어요, 평생 핑크 홍주 안 하던 걸로 우리 만나니까 했어요. 혼참.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인형이 생일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였거든요, 여러분. 브이로그 해도 되겠다고. 엄마 언니 목걸이 되게 예뻤어. 이게 바로 나올 것 같아. 띵댕.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네. 지금 우리는 페퍼 강아지 동반 카페 가능한 데 찾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페퍼님. 엄마 차우스? 간식 좋다. 왜 저러나 싶지야. 뉴진스 그 노래 제일 좋은데 30초에 끝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게로. 뭐? 몰랐죠? 어? 인사하고 있어. 알아봐. 저 귀가 커졌어. 그렇지. 바로 알지. 귀여워. 어? 아니 언니. 뽀삐뽀삐뽀삐뽀. 아, 저 새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 뭐야? 아니 나는 지금 귀엽다고 했는데 지금. 빨리 오세요. 랄랄라. 아이. 뒤로. 아이 저요. 저요. 옳지. 뒤로. 아이 뒤로. 아이 뒤로 가라고. 아이 뒤로 가.
제가 좀 좋은 캠페인 소개해도 돼요? 어차피 할 건데 같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좀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여가지고 위액트 애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계양 공구라고 아세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붕 프로젝트라고 임수미 언니, 임수미 작가님과 계양 공구랑 같이 위액트 단체 친구들한테 지붕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거든요. 굿즈가 나오는데 그 굿즈를 그 김영진 작가님이라고 제가 되게 와 진짜 작업 멋있다 하시는 분이 이제 작업해주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맨날 계속 입고 있는데 이거 전액이 다 기부가 되거든요. 이 티셔츠 작업을 그 작가님이 해주셨거든요. 뒤에 보여? 잠깐만. 반말 왜 티셔츠 예쁘지 않나요? 엄청? 이거 이제 이 1977 이게 이제 계양 공구가 처음 이제 시작된 날 같아요.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국내 전동 공구 브랜드 계양의 도움을 받아서 Safe Act의 첫 캠페인으로 지붕 프로젝트를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목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작업할 때 쓰는 장갑인데 여기 들어간 일러스트도 되게 귀엽죠? 이렇게? 좀 멋쟁이 같은데? 유 좀 포인트 된 어? 예쁜디? 이런 거 장갑 술 마셨냐?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 진정해야 돼.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자. 정답구나. 야, 너 4개월이거든요. 8살이래. 어디 그렇게 전다는가 봐. 그지? 아버지. 정장. 정장. 정장처. 네. 어머 귀여워. 아이고. 아 귀여워. 저요. 옳지. 브랜드 유저 옳지. 하이. 페퍼 줘. 하이 줘요. 하이 줘요. 옳지. 아 귀여워. 자. 나는 네가 알아면 아직 연애하고. 스토페라나나 스토큐 그걸 개코가 하는 거야 지금? 응. 춤추는 거 아니고? 어. 나 노래 보고 있어. 노래 듣고 있는 거야. 춤은 몰라. 춤을 모른다고? 그 춤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 나한테 개코 노래 방금 봐보자. 너 그럼 그거 들어봐. 지금 약간 역주행한 노래 알아? 어. 그거. 에야오 에야오. 아니. 뭐야? 아니 왜 몰라 여기 역주행해서 요새 막 뜨는데 자 한번만 틀어줘봐 나도 듣고 싶어서 다이내믹듀 에아오 어 나와 이제 좋지 NCT 버퍼링 들어와 버퍼링 나중에 왜? 자기하고 둘이서 여기 며칠 내로 한번 다시 놀러 와야 되겠다. 너무 좋다. 며칠. 너무 좋죠.
먹고 고기하고 싸가지고 와서 우리 한잔하고 놀다 갑시다.